왜 이렇게 아냐? 오늘 먹는 거 알고 있어? 꿈짱이니까 알겠지. 지금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? 꿈짱이요. 꿈짱이 뭐예요? 꿈짱이 뭐지? 네,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유기견과 사람의 치유 이야기라는 꿈의 학교를 운영 중인 신다연이라고 합니다. 중학생, 고등학생이 봉사할 수 있는 보호소가 정말 없어요. 이런 학생들도 봉사를 왔을 때 열심히 잘하고 할 수 있다.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어갖고 꿈의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애들을 막 놀아주고 하다 보면은 저희도 좀 뿌듯해져가지고. 네. 이름이 뭐예요? 잠성어. 이제 많은 학생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온 학생들은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주 잘 하고요. 많은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. 아무래도 보호소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있어도 치료비 때문에 잘 치료를 못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직접 수의사가 되어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.